해체 클럽. 용케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틴 장훈. 먹어요. 참지 못하고 케이크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돈이고 뭐고 노래를 못하겠어. 이게 한 500원 할 거야 케이크. 이거 얼마야? 운명의 장난인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케이크. 이거 붙은 거는 진짜 돈 안 받는 거다. 그렇잖아 이거는. 저 떨어진 거 드실 수 있는. 아 이게 안 돼. 저거는 떨어진 거 먹어가지고 떨어진 거 공짜죠. 혹시 뭐 주워 먹고 뭐 쓸 건가? 내가 봤잖아요. 인간 같은데 노래 딱 하는 대로 주워 먹는 거 연상하는 거 그랬습니다. 이걸 드실 거예요? 딱 칼로. 야 이게 팔자가 주워 먹을 팔자인가 봐. 지난번에도 떨어지더니. 아 진짜 맛있어. 김장훈의 팔자 타령은 계속 된답니다. 두부 먹을래. 생두부를 그냥 먹었어. 두부만 이렇게 먹긴 또 처음. 맨날 반찬이랑 그래도 두부 먹어.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두고 생두부만 먹기는 힘들겠네요. 이만큼 300원. 오케이. 300원. 집에서 간장 싸오면? 그냥 두부하고 간장만 이렇게 먹어. 맞아. 그냥 언니 사지 말고요. 맞아. 오늘 너무 많이 썼어 솔직히. 중간에 좀 중간에 좀 이렇게. 항상 진짜 이렇게 돈 쓰면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먹고 싶은데. 이제 먹고 싶은 게 이제 늘어나는데. 진짜 배고플 때 그때 사 먹고. 아 진짜 배고파. 아 진짜 언니 참아요. 나 식은땀 나. 아까 오늘 너무 체력 선물을 좋아하는 신들이 많았어. 아 제일. 아 아까운데. 이제 남기고 간 음식에까지 눈을 돌리는 미라. 여기 남은 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아 이거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사 먹는 거에만 돼야지. 사 먹는 거만 돼야지. 사 먹고 그러면은 값어치가 없어. 아깝네.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김장훈과 한국 사람에서 건반과 그 코러스와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훈과 한국 사람 드럼 맡고 있는 박필진입니다. 네. 끝입니까? 뭐 성대모사 없습니까? 네. 시집원 시집원. Forgive me, girl. Later. 오. 야 씨. 어 김정우 씨도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씨. 야 네가 그렇게 참아. 이런 거는. 그런 걸로. 삑 차이 나는 걸 하면 찍자. 너가 그렇게 하면 형이 진짜. 이수고 예. 할 줄 알고요. 예. Forgive me, girl. 아 역시. 진짜 시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장훈 형 맞고 못하겠어요. 예 역시. 아 진짜 시원 아무나 하는 시원 어려워.